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어 한류 문화 맡김없게 하는 오글리TV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성북 선점 박물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이용한 있다. 그 금사를 이용해서 금을 입히는 그런 자격입니다. 이쪽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에 대한 이용한 촬영입니다. 금을 더하다. 금에 대한 금박 금박이 있고요. 금신 금신은 다른 방법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가요?
분사를 이용한 결약. 역자락이 네, 잠사방도
생각나는데 일제에 의해 선전단의 신비는 사직단으로 옮겨지고 선장제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된 선전단은 하나둘 제 모습을 잃어갔고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조금씩 잊혀져갔습니다. 이후 선전단지는 민간인에게 매각되어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선전단이 이런 자리에 있는 공원이 지어서 당시 남아있던 다섯 먼저 훼손됩니다. 또한 1960년대에 도로가 나면서 선장단지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1963년 선장단지를 사적 제83으로 지정한 이후 선장단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울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많이 바뀌었지만 조선왕조 500년 동안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켜온 선전단지는 서울의 역사
백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적입니다. 백성들을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던 선전단지. 발굴과 보증을 위해 과거 조상들이 풍요를 기원하던 마음과 역사를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보관하고자 합니다. 네, 선관님들이 존경했습니다. 네, 선단계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디 가가는 게 아,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여기는 선전, 성북 선전 박물관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